전력을 또 낸다는 거예요. 저기 안면도에 저희가 기후를 감시하는 그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발령을 받아봤는데, 거기서 이 온실가스를 측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 값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예사롭지가 않다. 굉장히 이게 신호가 분명하게 이게 이제 그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걸 그때 봤어요. 그러면서 보통 그런데 우리가 대기과학 이 분야에 있어서 그렇게 아주 명백한 신호를 잡아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굉장히 명백하게 잡힌다.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그게 2005년도 일이에요.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햇빛이 매일같이 지구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를 않는다. 그럼 지구는 지글지글 끓게 되겠죠. 에너지를 받기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들어온 그 태양 에너지만큼 그대로 또 우주로 빠져나가줘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태운 그 화석연료에서 온실가스가 나와갖고 이 온실가스가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열을 못 나가게 잡는 거예요. 잡는데 지금 현재는 히로시마 1초에 히로시마 원자 폭탄 5개가 터진 에너지가 우주로 가지 못하고 잡히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5개? 그래서 1998년 이후부터 이제 계산을 해 보게 되면 약 30억 개 정도의 원폭 에너지가 우주로 가지 못하고 지구에 잡혀 버렸어요. 엄청난 에너지가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구의 물질적 한계성을 인간의 세상이 이제 넘어서게 되게 되면 지금까지는 지구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 만들어가는 이런 세상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이제 수단의 역할이죠. 에너지와 자원을 끊임없이 착취적으로 뺏어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온실가스 오염먼지인데 뿜고 쓰레기를 쌓아도 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 지구 자체가 그걸 이제 감당을 할 수 없는 바로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게 되면 지구는 인간의 역사를 위한 이제 수단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구 자체가 이제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행위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구와 인간은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공기, 뭐 마시는 물, 먹는 식량, 우리의 삶의 거주지가 지구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 이게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매달려왔던 그런 어떤 삶의 길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이게 개인이 조금씩 바꾼다라고 해결할 수가 없죠. 우리가 뭐 일회용품을 안 쓰려고 애를 쓰고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뭐 그렇다 해도 이거는 뭐 그렇게 개인의 감수성으로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게 되면 좋은 사람은 될 수는 있는데 그것만 갖고서는 기후위기 대응이 좀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제 일회용품을 안 쓰자 굉장히 이거는 뭐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제 계몽적으로 엄청나게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데 근데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가 일회용품 안 쓰는 것보다 자기 차 없애버리고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게 10배 이상으로 더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안 하고 만만한 텀블러 갖고 지금 쌩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세상이고 설사 우리가 그렇게 뭐 대중교통을 또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또 만들어 그렇게 우리 개인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또 가정을 합시다. 그것도 가능한 세상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정부가 어디다가 석탄발전소를 하나 그냥 똑 져버렸다. 그러면 개인은 또 굉장히 무력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개인들이 다 선하고 착하고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이 변화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자기 모순과 이런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거는 우리가 정치를 통해 갖고 바로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데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를 궁극적으로 그래서 개인이 그 선에서가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 바로 이걸 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정치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아직까지 한국의 정치라고 하는 거는 이거하고는 지금 거리가 먼 그런 정치 수준이라죠. 전 실망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위험스럽게 느꼈어요. 굉장히 위험스럽게 느꼈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기후 의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내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유엔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서양 애들이, 물론 이거 서양 애들이 이러한 이제 그 기후 의제를 지금 띄워놓고,
그쪽으로도 이제 드라이브를 이제 거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자기네들만 그런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아리베. 재생에너지로 물건을 생산 안 했으면, 우리 그런 거 안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탄소 국경세. 니들이 그거 탄소를 넣다가 물건 만들어서 우리 거기에 대해서 관세를 떼어버릴 거예요. 관세 맞으면 수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영토 안에 있는 걸 갖고 지금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에너지 자원, 식량이라고 하는 걸 다 외부로부터 갖고 있는 거. 우리는 이 무역을 안 하게 되면 우리는 생존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바로 그걸 이제 북한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고립돼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국제적인 이러한 전체적인 주류의 흐름에 우리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선도적으로 그걸 쫓아가야 돼. 그걸 끌어가야 돼. 이러한 측면이 있어요. 우리 세계 무역 속에서 우리 생존이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좀 뭐, 좀 윤선녀 이 당선자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는 말, 그 당시 아무튼 선거 때 하는 말이 우리나라 이제 각 나라가 파리기 협약에 의해 갖고 이제 그 이도를 이제 막아야 되는 거겠죠. 이도 상승을 막아야 되는 거. 각 나라마다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얼만큼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걸 제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가 이제 그 자발적으로 줄이겠다. 그걸 정말 100% 약속을 지킨 경우에 그러면은 2도 정도 상승하고 끝날 것이냐? 아니에요. 3도 상승하는 거로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배출량을 줄이겠다라고 약속한 거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국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더 압박을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뭐 이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국제적으로 하나의 기준이고 이거는 결국 이 친구들이 아리베기니 뭐 탄소 국경세니 이 세계 이 시장의 시스템을 다 이 안에 들어오도록 지금 서양인들이 다 강제화를 지금 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융선자 이 당선자 지금 우리 산업계가 지금 줄여야 되는 부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가 이거를 줄여주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고 또 이제 어디서 또 화석연료를 또 줄여야 된다라는 또 이건 또 들어오냐.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원전을 핵발전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탈원전 재폐기 그리고 이제 원전 최강국 건설 그런 이야기잖아요. 세상이 그것도 좀 도대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지금 구별을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2000의 그 핵발전 같은 경우는 2000년 이후로 다 거의 정체 상황이죠. 이게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쭉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수력 빼놓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할 재생에너지는. 태양광하고 지금 풍력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굉장히 그 비중 자체가 작았어요. 근데 단 20년간에, 이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납니다. 지금 20년만에? 네. 그래서 지금 2020년에 전 세계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원 중에서 핵발전이 4.3%예요. 에너지원 중에서 인류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원 중에서 지금 핵발전이 4.3%인데 지금 수력 아니 저기 뭐야 그 풍력하고 태양광이 지금 5.7%예요. 풍력과 태양광.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 5-7년 전만 해도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5-7년에? 5년 7년 전까지만 해도 압도적으로다가 저거 뭐야 핵발전이 이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이게 많았었는데, 그래서 항상 이 뭐 핵발전 업계가 이 풍력이나 재생, 이 태양광 보고 뭐 보조적인 뭐 에너지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지들이 말하는 그 핵발전보다도 더 주력의 에너지로 지금 세계에서 등장을 했고, 이게 해마다 그 차이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 주류 자체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그 일본이 터키하고 그 다음에 그 영국의 원전을 수주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5조 원 정도까지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 일본이 다 철수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메모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리고 그냥 날려먹고 끝내버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10조 원 이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전을 한번 건설을 하려고 하면 근데 그 돈을 뽑으려면 30년을 돌리는 거로 봐요. 원금을 빼내는 데 있어서 근데 원금을 빼는 30년이에요. 그러면 30년 이상을 돌려야지 본격적으로 이윤을 보게 되는데
지금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은 이거 재생 에너지가 완전히 이건 지배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30년 후에 누가 그걸 더 돌리겠어요? 그런데 10조 원이 넘는 그 수십조 원의 돈을 갖다가 그냥 묶어두고 있다? 이건 자본의 시스템에서 돈을 그렇게 묶지는 않죠. 그래서 이미 이건 시장의 시스템에서 이미 끝장난 거예요. 지금 원전이 싸다라고 하는 건 지금 만들어놓고 돌리고 있는 게 싼 것이지 새로 건설을 한다라고 하면 그럼 개별 기업에서 그렇게 이윤이 많이 남는다라고 하면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개별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수주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가는 쫄딱 망하죠. 지금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미국의 그 핵발전 그 회사를 갖다 인수를 했었잖아요. 지금 도시바 지금 저기 인터넷 쳐보십시오. 도시바 지금 저기 뭐 해체달라고 하는데 그거 핵발전 그거 하다가 지금 도시바가 지금 해체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의 시스템에서 지금 이거를 잡는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걸 한다라고 하는 건 다 세금으로 지금 때로 공적 자금을 때려 넣어갖고서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냥 이거 그냥 자본의 그런 시장의 시스템에서 그냥 내맡기고 한번 해보라고 하면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뭔가 지금 이게 우리의 공적 자금 세금을 갖고서 지금 엉뚱한 우리가 이러한 자산을 갖고 미래보다 더 나은 이런 지금 투자를 해야 돼. 이런 시점에 지금 전혀 매물 비용으로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 지금 이런 데다가 라고 하는 그러면 거죠. 그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원전 최강국 건설 네. 이 공약을 한마디로 그 평가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비극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건 세계적 흐름도 맞지도 않고 우리의 그런 어떤 미래의 역량에 대한 투자해야 되는 그만큼의 돈을 갖다가 그런 쓸데없는 데다가 투자로 내놓고 결국 그 도대체 이런 짓을 왜 하는 것인지 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도시바가 저렇게 망하려고 그러고 왜 일본은 저렇게 원전을 수주를 했다 포기를 하고 뭐 이러한 어떤 명확한 답변들을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지금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국제적인 모든 데이터들이 이런 재생에너지 이쪽 비율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핵발전은 줄어든다라고 하는 모든 데이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닫고 저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지금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세상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원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죠. 뭐 SMR을 하게 되면 안정성을 확보를 한다라고는 하는데 물론 이론적으로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이제 저놓고 안전에 가게 될런지 그건 모르는 거고 지금 현재 국제 수준으로 봐도 지금은 SMR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그러면 그동안 왜 이렇게 큰 원전을 졌냐? 그 경제에 맞추려, 크게 줘야지 효율이 좋아져서. 근데 이제 작게 만든다라고 하는 건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 하나만 이렇게 SMR만 하면 그 비용이 더 들어가죠. 근데 이걸 작게 만들면서 이거를 여러 개를 만들게 되면 모듈화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여러 개를 똑같은 걸 만들면 그래서 이제 가격을 싸게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뭐 한 10개, 20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요. 막 1000개, 10000개를 만들어야 되는. 빌게이츠가 얘기해요. 네, 그렇게. 빌게이츠가 말했지. 1000개, 10000개를 만들어야지 이게 싼 것이지. 지금 우리처럼 뭐 10개, 20개 만들어서 오히려 비용만 더 들어가고. 제가 보기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SMR을 그렇게 완전히 안전까지 확보된 지금 기술력을 나는 그런 기술 설계도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졌다? 저 들어본 바도 없어요. 언제 그러면 그거를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원전 갖고는 기후기 대응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지금 이거는 당장 7년 앞으로 이 7년 이내에 10년 이내에 이게 이제 결판이 나야 되는 문제들인데 전혀 지금 다른 거 엉뚱한 거를 갖고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한다.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지금 이 기후 위기, 지구 환경 위기 시대, 이 변혁의 시대, 지금 이 UN 차원에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 프레임이 지금 변하고 있는 여기, 우리는 그 프레임의 선두 주자여야 되는데 우리의 생존이 우리 국토 안에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완전히 과거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여기에 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이전에 바로 시장의 위기를 먼저 맞이하게 될 것. 저는 그래서 대단히 지금 우리는 위험하다. 전 기후위기가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가 위험하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